정들었던 DC 팬코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진짜 빌어먹게 감사했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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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각 잡지 않고 저도 오늘 편하게 왔어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저는 오늘 긴장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한 복장으로 왔고요. 사과 방송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게 사과 방송이었으면은 좀 복장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논란이 조금 더 커진다든지. 와, 제가 지금 이 아프리카 알림 전자녀 그거 설정창 틀어놨는데 여기 아프리카 TV님이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예시가 뜨는데 이게 진짜로 주는 줄 알고 당장 아프리카에 온 걸 굉장히 행복해할 뻔했는데 예시 테스트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스트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수장으로서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걔네들도 여기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조금 깔아놔줘야 같이 즐겁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언어로 말하자면은 보라크루 수장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성적 기준으로는 보라크루 1등이었습니다. 트위치에서 없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여러분 친동생이나 사촌 형이 와서 크루를 해도 1등입니다. 9월 감사합니다. 오, 아, 자이 어서 와. 내가 사실 자이랑은 친해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이런 거 얘기는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친구가 공식 발표를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떴더라고. 치지직 오피셜 견자희 치지직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는 갑자기 의견을 바꿨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치지직에서 돈 가방 3개쯤 들고 오는 것밖에는. 날 속였다기보다는 오, 자기가 부자가 됐구나. 어제 조금 더 좋은 말 많이 해줄 걸. 무아트님 별풍선 나를 바보 취급하는 아프리... 아무튼이 아 감사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리액션 있으시면은 첫 1000개 리액션 한번 지정해 보시겠어요? 잘하시는 거. 저 뭐 제로투 같은 거 좀 출 줄 압니다. 자, 저의 인기도를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한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보통은 맞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는 얘기를 해서 이 기강을 좀 잡아야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또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로 이적해서 굉장히 잘된 여캠들 혹시 예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저의 관계를 먼저 자랑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익님, 견자이, 여푸, 박틸다 이 네 명 다 저와 무언가 엮여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있던 내용입니다. 뭐 있는데 또? 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다가 우정익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1년 전에 우정익님께서 50만 유튜브 달성을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일어난 논란에 관련돼서는 저는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을 테니까 해당 BJ 분들에게 가서 논란을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구독자를 22년도에 찍게 되면은 네. 마음을 받아달라던 그 고백은 안 없어요. 옆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랑 우결을 했던 상대입니다. 2년 전이네요. 아, 밥 안 먹었는데. 누구세요? 내 여자친구야. 그래요? 그동안 말 안 했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둘, 셋, 살색. 짜장면,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이거 어떻게 통하지? 자, 한 생일은 하나, 둘, 셋. 2월 5일. 아, 일단 미안합니다, 옆님. 물론 전날 처음 만났고 하루 우결하고 끝나긴 했지만 엄연히 우결입니다. 틸다님 같은 경우는 틸다님이 저희 집에 몰래 계시다가 걸렸었거든요. 여러분들만 보고 비밀로 하는 걸로. 다 같이 비밀로 하면은 어디서 퍼져나가진 않을 테니까. 아, 빨리 가. 어? 쏙. 저희 집 박스에서 틸다님이 숨어 있다가 걸린 장면인데요. 여러분은 이걸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이는 일단은 사실 다른 걸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늘 컨텐츠요, 폭로입니다. 자이가 마카오톡에서 분홍빛 라인 얽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만식님께서 자이랑 핑크빛 무언가 생기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얽힌 것처럼 왔는데 사실 그들은
이전부터 썸씽이 있었습니다. 견자의 인스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지 좀 됐어요. 아마 작년인가? 근데 이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세요?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되게 교묘하게 본인으로 가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것도 견자이가 작년 지스타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역캠분들의 희망을 저라는 사람으로서 깨뜨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했던 본 컨텐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와빌리지는 누구인가? 진짜 가족 소꿉놀이 아닌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컨텐츠로 이제 화보를 찍은 건데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레진 코믹스에서 웹툰 그리던 작가 출신이고요. 와빌리지 크루 수장으로 지내고 있고 원호구 교복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는지 이원준이라고 박혀있지만은 조원호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제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지금 와빌리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합방의 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정재 배우님을 좀 닮았습니다. 잘 닮은 건 아니고 묘하게 닮았어요. 두 번째 추! 이 친구도 군대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흔치 않은 장발 남 포지션을 가졌어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원호 족치려고 데리고 왔던 일회용 게스트였는데 본의 아니게 이 친구도 저한테 빚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원래 영화감독 쪽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방송을 영화감독 하기 전에 쉬는 시간 겸으로 하다가 OTT가 발전하면서 한국 영화계에서 신인 감독의 입지가 매우 좁아져 버렸고 이젠 BJ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은별이. 사진 속 은별이는 믿을 게 못 되니까 저는 단연컨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때 단 3분 컷으로 은별이가 이쁘다고 하는 시청자분들 다 트위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은별이가 트위치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자자 싸우지 마세요. 이미 은별이를 다 아는 사람들은 빡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은별이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3분입니다. 자, 밤양갱입니다. 흔치 않은 은비 판소리를 한예종에서 이 친구는 체질상 잘 붓습니다. 자, 오른쪽 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른쪽 눈이 엄청 부었죠. 조리퐁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컨텐츠 Q&A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떨리는 감정을 1에서 100까지 표현한다면 얼마? 뭐 엄청 떨리진 않고 한 10의 이승. 아프리카 와서 와빌리지 합방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와빌리지 합방 주기는 트위치 때보다는 자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저희 스타일대로 방송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더 니즈가 있는 건 아마 크루 방송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콘크리트가 되어주시려면은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만나서 이것저것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은별님 솔직히 이쁜데 왜 이렇게 내려치게 하나요? 여프처럼 떡상하면 수장자리에 내어주실 건가요? 예! 여프처럼이요? 김은별님 진짜 방송국 좀 알려주세요. 국힘 김은별, 민주당 김은별, 진짜 김은별 뭐가 진짜인지 어지럽습니다. 현재 정세에 맞춰서 국힘 김은별이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생방 포커스가 라이브인지 유튜브 소스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둘 답니다. 왜냐? 저희는 유튜브 소스가 생방 티키타카 기반입니다. 병형신이야? 제목과 내용을 구분해줘 형. 제가 뒤늦게 본 건데 아프리카 공지를 제목에다 다 때려다 넣었더라고요. 근데 나름 재미있는 이미지 아닐까요? 풍 vs 시청자. 이거 제가 트위치에서는 야 당연히 도네이션이지 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은 저도 이제 이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풍 vs 시청자에서는 풍을 든 시청자. 그리고 컨텐츠 관련한 마지막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요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합방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할지 그것도 알아서 이외에 좀 빡셀 수 있는 게 저희 크루원들이 다 천안 삽니다. 근데 양갱이가 서울 살아요. 그럼 일단 주 1회 뭐 오버하지 않고 주 1회 정도로 남자애들은 빡세게 많이 뭉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생각 아니야? 그 얘기는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안 먹혀. 계속 꺼져라만 나오는 방송을 하다가 치지직 좀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치지직 스트리머들 막 방송하고 시청자 되는데 우리 들어온 거야. 저희 망해서 왔는데 괜찮을까요? 저 배신자 새끼들 꺼져라! 꺼져라! 여기 마구간이라도 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방송국에 공수죽 해주시는 건가요? 제가 트위치에서는 안 하던 거지만은 두 가지는 꼭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수죽 무조건 할 거고요. 그 달력 이런 거 표시도 조금씩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피를 어떻게든 꺾고 부셔서라도 제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했구나. 저는 거의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금단의 DC와 금단의 펨코 거의 상주에서 내내 살고 있었어요. DC는 좀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봐둘 이유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릇된 의견도 일단은 어떤지는 봐놓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DC식 칭찬과 펨코식 칭찬은 다르다. 얘도 역캠 한 명이 춤을 막 엄청 잘 춰. 그러면은 막 펨코에서는 짤 캡처하고 이쁜 이쁘다 귀엽다 쫙 올라와. DC식 칭찬. 특히 거품임. 안 이쁜데? 실물 별론디? 극칭찬. 곧 거품 꺼진 파비 후보. 근데 오늘 이후로 저는 이제 펨코 DC 끊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언급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상주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후부터는 끊습니다. 언급 안 될 수도 그것도 예상해서 안 찼습니다. 만약 이제 그게 좀 잘했나? 딱 검색했는데 완화 재밌더라 글 딱 두 개 왔어. 또 없나? 왜 근데 DC는 또 까지도 않아? 왜 이렇게 중립적이게 글 쓰고 말아? 이거를 봐도 슬플 것 같아서 검색을 안 합니다. 정들었던 DC 펨코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진짜 빌어먹게 감사했습니다. 양갱님은 단독이 아니라 동출인 거죠? 그건 애들 자유입니다. 아직 제가 의견을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최소한 저는 재방송에 왔을 때 와빌리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심을 거예요. 크루로서의 이미지가 잡히고 나야지 다른 애들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도 먹여 살리려면 뒤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티키타카라면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누구라도 먼저 뜨면 어그로 끌고 좋죠. 근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체급이 한 명이 급격하게 커져버리면은 크루가 그 개인을 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와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팬덤도 그쪽으로 갈려가지고 우리가 크루 방송하는데 자꾸 막 인기 있는 멤버 한 명만 계속 응급하고 그쪽에만 뭐하고 그럼 당연히 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죽고 졸업하자고 물타기 존나 되고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퇴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가족인데 저는 아직도 감히 예상하건데 여자애들은 저보다 커질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공부해본 입장에서 낮지 않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커진다고 한들 원호를 챙겨주든 민수를 챙겨주든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와나나님이요? 옛날에 같이 합방이 했는데 요즘은 히읗히읗. 탑이 언급하지 마세요. 은별아, 그 내일 와빌리지 합방이 있는데 작가님, 저 내일 피부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잡자. 너 될 때 얘기해줘. 제가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야, 은별아, 오랜만이다. 아, 네. 오, 야, 뭐 핸드폰 바꿨어? 내가 작가님으로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조가님으로 저장돼 있네. 뭐 안 될 거 했나요 제가? 아 그건 아니지. 유비트 있고 좋네. 핸드폰 멋있다. 그럴 수 있으나 은별이가 무엔터나 와빌 어떤 거 선택하려나 저희가 아리 그 크루지 기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와빌리지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이면 사실 다른 크루에 가입하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볼 것 같긴 해요. 엔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타 크루 지향을 지향하는 이유는 거기서 체급이 너무 커져버렸을 때는 와빌리지랑 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또 엄청 긴장하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좀 떨면서 방송을 켰는데 뭔가 좀 나쁘지 않네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와주신 김에 좀 볼만하다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질찻 팬값 부탁드리겠습니다.